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와, 씨발, 던져버릴까? 내가 스토리라 그랬지, 스토리. 전신, 갑신정변하고 관련 있어. 갑신정변 직후에 청나라 차관을 들여와서 서울과 의주, 서울과 인천 사이에 뭐라고? 전신을 가설했다. 자, 그 다음에 훗날에 일, 자, 관할하는, 자, 뭡니까? 기관으로 설립된 게 뭐라고? 한성 전보총국이다. 뭐 이런 얘기 살짝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자, 선생님이 요거 말씀드렸죠. 우편. 요것도 또 갑신정변하고 관련이 있네. 자, 여러분. 보빙사로 미국에 갔던 홍영식이 근대적인 우편 제도를 도입하는 책임을 맡았지. 그래서 이제 우정국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우정국은 폐쇄되고 자, 10년 동안 근대적인 우편 업무는 스톱됐어. 자, 그다음에 3차 개혁인 을미개혁 때 뭐라고? 우체사가 설립되면서 근대적인 우편 업무가 시작됐어. 졸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아까 대한제국 시기에 1900년에 뭐가 설립됐다고? 만국우편연합에 우리가 가입을 했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간다. 이번에는, 자, 요거 뭐, 그냥 봐주시면 되고. 자, 요것도 쌤이 갑신정변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스킵할게. 자, 그 다음에 요거 광제원하고 세브란스 정도는 이름 정도만 들어두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까 철도 말씀드렸고, 자, 요거 중요하지? 자, 1898년에, 자, 여러분, 미국인 콜브란이 운영하고, 자, 그 다음에 황실이 돈을 대서 만든 회사가 뭐라고? 한성전기회사야. 자,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 건 1898년인데, 중요한 건 한성전기회사가, 자, 수도 서울에, 자, 여러분, 전차, 전기, 수도, 상하수도, 이걸 했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1899년에, 자,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뭐라고? 전차 운행을 맡았던 회사가 뭐라고? 한성전기회사야. 알겠지? 자, 그런 얘기 제가 거기다가 써놨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 끝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아, 분위기 좋아. 끝날 것 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요거 좀 말씀드렸지? 1887년에, 자, 여러분, 에디슨 전기회사가 경복궁 향원정에 조선의 왕비를 위해서, 자, 여러분, 전등을, 자, 뭐라고? 부설한 적이 있다. 알겠죠? 자, 요건 그냥 에피소드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석영이, 선생님이 지석영 오른쪽에다 뭐 손글씨로 써놨지? 우두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두신설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소위 뭡니까? 천연두 퇴치법 중에서, 야, 천연두 퇴치법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지석영이 일본인 의사한테 배운 게 뭐라고? 이게 우두법이야, 우두법. 그 다음에 이 우두법을 실시한 게 누구라고? 지석영이라고. 자, 사부님이 스토리도 어떻게 된다고? 이 지석영이, 천연두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씨발, 안 돼! 보니까 글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지석영이 무슨 활동을 한다고? 국어 보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의 파트너가 누구라고? 지석영이야. 이게 학부 산하에 1907년에 뭘 설립한다고? 국문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알겠지? 이 지석영이 국어학자로 나오는 이유가 의사인데 국악자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자, 쌤이 자, 여기 갑니다. 자, 우리가 근대 문물의 핵심은 두 가지. 자, 우리 뭐와 뭐라고? 근대 신문과 근대 학교야. 학교와 신문이 근대 문물의 핵심이야. 출제의 포인트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쌤, 뭐 머리 아픈데 이거 던질까요? 잘 나와. 던지면 안 돼. 큰일 나. 들으면 간단해.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순자가 뭐? 열흘 순. 열흘에 한 번씩 발간돼. 순환문이야. 여러분 못 읽어. 그런데 정부의 개화정책을 홍보할 목적으로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는데, 봐봐. 1년 정도 발행이 되다가 중단돼. 왜? 그래. 갑신정변 날, 일어난 날 윤정기가 뽀사지면서 발행이 중단됐다 그랬어. 이런 스토리를 기억하란 말이야. 이거 연도감각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그럼, 뭐, 한성순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간됐는지, 한성주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간됐는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누가 그렇게 외우래? 스토리를 기억하면 되는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성주보가 있습니다. 요걸 계승한 거지? 자, 그래서 1886년부터 88년까지, 자, 여러분, 2년 남짓 발행되던 신문이에요. 자, 여러분, 숫자가 붙었으니까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됐고요. 자, 얘는 순환문인데 얘는 국한문 혼용이야. 자, 우리나라 최초로. 자, 뭐라고? 상업 광고를 실은 것으로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딱 봐도 중요하죠?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은 뭐라고?
독립신문의 발간 기간도 중요한데 간단해. 그래, 독립협회 몇 달 전에 만들어져서 독립협회 몇 달 뒤에 폐간되었어. 그러니까 독립협회 활동 시기랑 비슷해. 그러면 따로 안 해도 되잖아. 자, 뭐라고? 근대적 최초의 근대 자 최초의 뭐라고? 민간신문이야. 근대적 민간신문이야. 알겠죠? 나중에 가서 일간지가 된 거지만 처음부터 일간지 아니었거든.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는 매일신문이라고 따로 있어. 몰라도 돼. 자,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야. 자, 뭐라고? 한글판과 영문판. 자, 여기서 우리 선수 언니 독립신문 발간사 창간사 기억나지? 영문으로 조금 기록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편벽된 말을 믿고 우리 조선 사정을 잘못 알까 두려워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 그 사료 기억나죠? 선생님 다른 부분 인용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한 번도 못 봤어. 23년 사부님의 짬밥을 믿으시라. 그럴 리가 없다. 야, 나 지금도 한능검 치면 내가 고급은 다 풀어봐. 공시 내가 11년 만으로 13년어치 내 공시 기출문제 다 외워. 야, 수능 내가 20몇 년 동안 강의했는데 내가 수능 문제 안 풀어보겠냐? 옛날에 국비유학생 문제 다 풀어봤었어요. 그럴 리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어. 그렇게 나오면 그 출제위원이 사이코인 거야. 출제하러 갔는데 마누라랑 졸라 싸우고 막 이원타장 찍고 간 거야. 그러지 않은 이상에 그런 문제 낼 리가 없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얘네 둘은 왜 중요하다? 자, 뭐라고? 수신문, 암신문. 연도가 같잖아. 그렇지? 남자신문, 여자신문. 자,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얘는 유생층이 대상이야. 왜 유생층이 대상일까? 문체가 국한문 혼용이니까 주로 이제 식자층을 겨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뭐라고? 순환글이야. 그러니까 자연히 독자층이 여기랑 갈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서민이나 부녀자층이 주로 독자층을 형성한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시려방성대국이라고 하는 항일론서를 처음으로 게재했던 게 황승신문이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대한매일신보야. 이 대한매일신보는 뭐라고? 이것도 이게 발행 시기가 중요한데 이것도 내가 그냥 어거지로 외우라고 그랬어? 패들. 롤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의 데일리 뉴스에 자 뭡니까? 종군 기자로 상하이와 인천에서 뭡니까? 오고 가면서 롤전쟁을 취재하고 있던 게 누구라고? 베델이야. 26살의 베델. 자, 우리 기타기 형님이 이 베델을 설득을 한 겁니다. 야, 우리 지금 일본의 간섭 압력 때문에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을 못한다. 네가 좀 도와주라. 세계 최강 대국인 대영제국의 시민권자인 니를 누가 건들겠냐. 일본도 못 건든다. 그러니까 네가 바지 사장 좀 맡아주라. 1904년에 자 베델이 발행인으로. 알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간섭을 들받아서 반일 성향이 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병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사부님이 자 여기는 의병에 대한 논조가 뭐라고? 의병을 비적 도적 정도로 굉장히 뭡니까? 깔보는 기사를 의병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 기사를 많이 실었어요. 근데 의병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 기사를 여러 차례 실은 게 바로 누구라고?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자, 쌤이 그런 얘기를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체를 안 묻는다 그래서 자, 국문도 되고 국한문도 되고 영문도 되기 때문에 이 세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체를 따로 묻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고종 황제의 친서를 게재한 것으로 유명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게 누구였다? 대한매일신보였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자, 곧 끝날 것 같아. 눈치 주지 마. 자, 이게 자, 여러분 해외 언론 있죠?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미주 지역은 신한민보. 자,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는 뭐라고? 해조신문. 자,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내용은 몰라도 돼. 자, 근데 만세보는 아셔야죠. 만세보. 제가 오른쪽에 자, 서울시와 경찰에 만세보 성애자가 있습니다. 이 만세보 졸라냅니다. 자, 여러분 만세보는 1906년에 창간된 천도교 계열의 국한문 일간지다. 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순한글 일간지다. 순한글 신문이다. 이렇게 장난친 적 한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 봐봐. 한 1년 정도 발행을 하다 보니까 빚더미 올라앉았어. 결국 자, 인수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문을 닫았어.
그리고 그 시설 일체를 누가 인수를 했다고? 이인직이 인수를 해갖고 제호를 뭐로 바꿨다고? 대한신문으로 바꾼 거야. 자, 근데 대한신문은 점차 뭐로 변해갔다? 친일지로 변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쌤이 자, 요거 뭐 계속 말씀드리죠? 자, 또 신문지법 또 나왔습니다. 깐 데 또 가고 자, 1907년 신문지법 절대연도 중에 절대연도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니다. 여기 아, 나 씨 오늘 3시간 반 수업하면서 벌써 입술 터졌어. 일요일 아침에 그 500제 수업은 아주 편안합니다. PPT도 안 쓰고 그냥 떠들 필요도 없이 그냥 조용히 문제 풀면 금방 지나가는데 아, 힘들어. 이 진도 압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힘들어. 여기 자, 여러분 근대 교육은 자, 요건 뭐죠? 1880년대, 1890년대. 자, 요건 1900년대.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근대 교육의 시작. 자, 뭐라고? 1883년에 원산학사. 자, 여러분 원산학사는 뭐라고? 자, 중요한 스토리가 또 기억나야 되겠죠? 덕원부사 정현석이. 자, 여러분 덕원부호들의 자, 협조를 얻어 갖고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 뭐라고? 근대 교육과 무술 교육을 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 원산학사가 설립된 1883년에 동문학이 설립됐는데 이 동문학은 약간 이제 요즘 말로 이제 파고다 어학원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교육 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 하지만 여기서 영어 강습 기관이지. 근데 이 동문학의 기능은 자, 어디로 흡수돼? 유경공으로 흡수가 돼. 근데 이 유경공원이 졸라 중요하지. 자, 이런 뭐라고?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야. 근데 이건 뭐라고? 자, 여기 보이지? 젊은 관리와 상류층 자제. 자,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했다고? 좌원, 우원, A반, B반. 알겠지? 자, 이렇게 운영을 한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야. 자, 여러분 여기에 교사로 자, 초빙된 사람이 누구라고? 헐버트와 길모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헐버트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다음에 간다. 자, 이번에는 요거 자,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 많아요. 자, 여러 번 나왔어. 하지만 꼭 기억할 것 딱 두 개. 1885년에 뭐? 배제. 1886년에 누구? 이화. 자, 이건 남자 중에 처음, 여자 중에 처음.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눈치를 배제, 이화, 뭐 경신, 그다음 뭐 숭실 뭐 이런 걸 딱 들으면 막 기독교 계통 냄새가 안 나? 뭐 오산, 양정, 대성 이거 들으면 좀 뭐 민족운동 계열 냄새가 안 나?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구별을 못하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게 중요하죠 이거? 자, 여러분 제1차 가부개혁때 항모화문이 설치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과거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가부개혁 때 교육의 국조서가 반포된다. 자, 교육의 국조서 우리 한국사의 절대사리 중에 절대사리죠. 우리 선수 어떻게 생겼어?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자, 국가 부강의 근본이다. 나는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육하는 책임을 스스로 맡고 있다. 나라의 부강은 교육에 달려있다. 뭐 그런 얘기 없어? 있잖아. 지금 다른 부분 인용되면 어떡하나요? 그럴 리가 없어. 항상 인용되는 문장.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이걸 딱 봤는데 눈치가 졸라 없이 이게 교육이 조서가 안 떠오르고 뭐지 이거? 박정희의 국민교육 헌장인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자, 요게 제2차 가부개혁 때 반포되고 나서 그 후속으로 자, 이런 뭐라고? 소학교 교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한성사범학교 등의 각종 관립학교가 체계적으로 설립된 게 바로 자, 이런 뭐라고? 가부개혁 때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자, 여기는 한성중학교 뭐라고?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이지. 자, 요거 대한제국 시기야. 1900년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술학교. 요건 뭐라고? 대한제국의 식사능업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뭘까? 전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숙명 손 들어봐. 진명. 양정. 아우씨, 뼈대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휘문, 양정, 오산, 대성 이게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학교들이 실제로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설립 연도가 1906년, 7년, 8년 셋 중에 하나. 알겠죠? 이때 뭐라고?
애국개몽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민족학교라. 알겠죠?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자, 선생님이, 자, 여기 한번 갑니다. 뭔지 알죠? 자,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입니다. 자, 1898년 서울의 북촌 양반 부인 400여 명이 자, 여권 통문을 발표했죠. 자, 여러분 사부님이 여권 통문 필수 자료인데, 자, 어떻게 생겼, 우리 선수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너 나를, 나와 눈을 가급적이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계속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권 통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학교를 설립해서 자, 여중군자가 되게 하자. 그래서 여성교육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 뭐라고? 찬양회를 조직하고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자 그 다음에 그해 겨울에 1898년 12월에 자 이런 뭐라고? 순성여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거? 자 특히 뭐 요즘처럼 이 여성 문제가 화두인 세상에는 출제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자,